네, 어머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 무슨 일? 어머님 계시고 그다음에 따님 계시고 따님 두분다 계셔요? 네, 딸이 네. 지금 옆에 누가 계셔요? 어머님하고? 옆에 누가 있냐고. 아, 큰 딸이 있습니다. 작은 딸도 있고. 작은 딸도 작은 있고요. 딸도 있고요. 작은 딸이 병원에 다니고 있는 딸인가요? 예. 예, 큰 딸이는 지난번에 저하고 상담하셨던 따님이시고. 맞나요? 큰 따님 옆에 듣고 계시나요? 네네. 예, 지난번에 저하고 상담, 제가 그때 줌 상담 네 번째인가 상담을 해서 올렸었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어머님께서도 저하고 상담하기를 희망하고, 또 예. 병원에 다니고 있는 지금 올해 53살 된 여동생. 여동생분도 저하고 상담하기를 원한다 해서 오늘 지금 네. 가족들이 다 같이 지금 이줌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계신 거죠.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머님 상담 그리고 또 우리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우리 여동생분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분도 중간중간에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하셔도 되고, 우선 어머님 이야기부터 들을 텐데, 이야기 듣고 있다가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여동생분도 중간에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그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여동생분 듣고 계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지난번에 얼핏 들으니까, 그 따님이, 병원에 다니고 있는 따님이 어머님 등짝을 때려가지고 어머님께서 놀라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네. 예. 예. 어떤가요? 그래서 따님이 종종 어머니께 그런 폭력을 행사하나요? 어떤가요? 가끔 때리느냐고. 가끔 오라지만 대답. 예. 잘 듣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이제 뭐든지 어머니께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요. 예. 제가 예.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예. 아픈 딸이 예. 아플 때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딸에게 그럴 때 노래 부르면 괜찮다고 말해주곤 하는데요. 예. 맞는 방법인지요. 궁금합니다. 아, 작은 따님을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 하는 거네요. 예. 네. 지금은 어떻게 격려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화낼 때도 제가 이렇게 견디고 그냥 노래 불러라. 화날 때는 노래 불러라 갖고, 그래, 대화하고, 화는 해도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작은 따님이 어머니께 화를 자주 내나요? 예, 약을 먹을 때는 순조롭게 생활도 잘 하고 화도 별로 많이 안 나고, 근데 지금은 약을 안 먹기 때문에 화를 자주 내고 있어요. 그렇죠. 약안 먹으면 보통들 화를 많이 내요. 자주 내요. 약 먹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니분하고 상담할 때 이야기 들으니까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인가 잘 예. 다녔었는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면 본인은 책 읽고 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책을 다싹 치워버렸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속이 상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안 나가고 약도 안 먹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게한한달 됐다. 근데
지금 와선 다시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제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해서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나가고 또약 다시 먹고 하면 괜찮으니까 큰 문제가 안될것 같으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난번 제가 언니 상담할 때.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데, 동생분 이야기를 먼저, 여보세요? 네, 동생분 많이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동생분, 안녕하세요? 예. 그래, 제 이야기가 맞나요? 지난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갔더니 책을 싹 다다 치워버려서, 본인이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좀 있으면 모욕할 게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모욕하자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대답을 하네요, 교수님. 조금 있으면 목욕하자라고요? 네. 저는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인가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지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라고 하네요. 보통 아침 시간에 이 시간에 목욕을 해요? 예. 보통 몇 시에 목욕하나요? 8시요. 아침 8시. 근데 오늘은 아직까지 목욕을 안 했던 모양이네요. 예. 그러네요. 우리 동생분 저하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언니야, 아마 그 모욕해야 되는 거 맞다. 언니야, 아마 모욕해야 되는 거 맞다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동생분은 예. 저하고 이야기할 의사가 없는가요? 어떤가요? 아,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은 집에 내걸 있어야 하고 네. 그래. 이야기 많이 하고 싶지만 집에 내 있어야 하고라고 합니다. 지금 동생분이 한 이야기예요? 네네네. 그러네요. 네. 그래,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 왜안 다니고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잘 나갔었다며요. 재미없어요. 그거 가서 사람도 없고 내가 집에 내는 있었어요. 집에 내나 있고. 근데 약도 쭉잘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 약은 왜안 먹죠? 약을 많이 먹었어요. 먹는데요. 그래도 거기는 잘안 가요. 뭐라고요? 거기는 잘안 가요. 약을 먹어도 거기는 잘안 온다고요? 예, 약을 어제 먹었어요. 어제 먹었어요. 예. 이제는 매일 약 먹을 건가요? 약을 자꾸나 먹고, 약을 그 병이 지가 약을 자꾸 먹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약을 아, 뭐라고? 예, 약 쓰다며 약을 그 건강 약이 말입니까? 제가 지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언니분께서 조금 뭐라고 예, 이야기하는지 전달해 아니야. 주세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네, 병 때문에 먹어야 한다. 네,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 이름을 정하고 있네요. 약을 계속 먹었던가요? 예, 그런 약좀 먹이 어제 한 먹었거든요. 어제 한번 먹었답니다. 목이 정이 났어요. 어제 약을 한번 먹었는데 병이 났었다라고 합니다. 어제 하루 약을 먹었는데 병이 나셨다고요? 약 예. 하루 먹는다고 병 낫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약은 계속 꾸준히 먹어야 돼요. 예. 병이 없어도 꾸준히 먹어야지 돼요. 또 호화 언니, 예. 병이 없어도 꾸준히 먹어야 된대. 호랑요. 네. 그래서 먹겠다고 합니다. 예. 그래, 제가 듣기로 며칠 전에 어머님 등짝을 때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머님 등짝을 왜 때리셨나요? 그 엄마가 아까 그 바구니 그 이제 옥수수 그 치아라 그냥 치아. 어머니가 옥수수 바구니를 치워라 했는데 안 치워서 때렸답니다. 본인이 속상한다고 때리셨구나. 어머님 그렇게 때리는 게 자주 그렇게 어머님을 때리셔요? 그때는 모인데요, 친구가. 화장실에서 하이 애들 돈을 받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요. 세안을 좀 물어봐. 세안을 깨끗이 하고 물을 발라야 된다. 그런 동생이 얘기를 했고, 때리는 어머니께서는 때리는 게 자주 때리는가요? 때렸죠. 가끔 때린다고 합니다. 맞죠? 아주 가끔.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따님이 보니까 작은 따님이 어머님을 때릴 때 심하게 때리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 대씩 툭 치는 식으로 때리는 모양이네요. 네, 약간 두번 때리나. 뭐다? 약간 두번 때린대요. 약간 두번 때린다고 약간 두 합니다. 번. 네. 일종의 신경질 내고 투정하는 거네요. 제가 아니, 아니, 신경질 내고 투정한다. 작은 따님이 속이 상하면 말로 해도 될 거를 가지고 엄마를 툭툭 때리고 그러네요. 예. 집에 밥 많이 할 때는, 집어 던지고, 채도 던지고, 많이 던지고 할 때가 있었어요. 아, 집어 던지고.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그러네요. 그래, 보면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은 따님이 지금 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하는 것 같으네요. 예. 어머님 말씀대로 약을 먹고 있을 때에는 작은 따님이 때리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 상태가 좋잖아요. 예, 양 먹을 때는 생활도 하고, 지금도 설거지는 하지만, 밥 먹은 설거지도 하고, 양갈 바늘 걸고, 사소한 거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을 다 털고 나니까, 맨날 화를 많이 내네요.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지금 꾸준히 안 먹으면 저기 주사제로 약을 먹는 약 대신에 주사제로 맞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주사제로 맞아 보기도 했나요? 주사제는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주사제는 안 맞았어요. 한 번도 안 맞아 보셨어요? 예, 한 번은 안 맞았어요. 약을 먹었어요. 주사제를 맞히면은 주사제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번 맞는 것도 있고 두 달에 한번 맞는 네. 것도 있거든요. 예. 약을 먹기 싫어 안 먹는 환자나 또는 약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지가 자꾸 잊어버려서 빠뜨려 먹는 그러니까 먹다가 안 먹다가 하는 환자나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주사제로 바꾸면 그게 이제 딱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면 두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날, 병원에 가서 주사만 맞으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주사제로 바꾸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언니분 생각은 어떠세요? 언니분께서 이 주사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거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사제가 있다는 거? 강의 소개 한 번은 들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현실에 적용하기가 좀 두렵네. 두렵다. 네, 그런 어려워요. 이제 선입견이 있죠. 어떤 예, 약은 좀 편한데, 주사라는 게, 저희들, 쓰니까니, 주사, 그러면 왠지, 좀 부정적인 느낌? 선입관인데요. 언니 분께서 선입관을 가지고 개인적인 쓰니까니, 쓰긴 하는데, 동생이 일상생활 가능하다면 한번 도전은 해볼게요, 교수님. 요렇게도 한번 바꿔보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셔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동생분이 원래 나이가 이제 53이니까 벌써 병을 앓은 지가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중간에는 본인도 아마 약을 꾸준히 열심히 먹었던 때도 있었겠죠. 약을 먹고 꾸준히 열심히 먹어도 병이 낫지도 않고, 하니까 본인은 그런 실망감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약 먹는다고 내가 낫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약 뭐하러 먹나 뭐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약 먹는 거를 지금 와서는 이제 심드렁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면 내가 생각할 때 주사제로 바꿔주는 게 본인도 덜 귀찮고 주사제로 바꿔주면 매일 안 먹어도 되니까 한 달에 그렇죠, 그렇죠.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병원에만 가서 주사만 맞으면 되니까 본인도 덜 귀찮고 네네네. 주사제로 바꾸는 걸 지금 한번 딸이나 병원에. 네, 네, 그렇게 아니,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그거를 상담을 네네. 한번 해보시고요. 예. 이제 어머님께서 아까 따님을 둘째 딸인가요? 네. 작은 따님을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작은 따님한테 얼핏 물어보니까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왜안 나가느냐 했더니 재미가 없다 하잖아요. 재미가 없어 안 나간다 하는데, 어떤 게 따님이 좀 재미나게 나갈 만한 어디 주변에 모임이나 뭐가 없을까요? 어디 다닐 만한 곳이? 동생이 미용실. 머리 하는데요. 거긴 어떤데요? 동생분이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데요? 같은가, 뭐, 급한가, 그게 그러냐. 그래가, 그렇지, 뭐, 머리 깎으라, 말랑하라, 그거 한다. 커피도 주고 해서 좋은 것 같다고, 그런 의미인 것 그래요. 같은데. 아니, 아니, 커피는 아직은 커피는 없고. 없죠. 거기는 미용실에는 가서 그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 모양인데 며칠에 한 번씩 가요, 거기를. 거기를요, 저는 이제 16일 날 가고, 뭐, 16일 날 한번 가고, 그래.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나요? 그래도지 가고 싶으면 간, 아, 가고 싶을 때는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미용실에 사장님이 제가 볼때 좋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히 미용을 안 하더라도 네. 심심해서 그냥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놀러를 가면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갈수 있게끔 아마 거기 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좋으시네요. 그런 곳이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거죠. 그런 네. 미용실이 있고 하다는 건참 좋은 거고. 우리 둘째 따님이, 작은 따님이 혹시 종교는 안 갖고 있나요? 종교는 저기 예,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 예. 그러면 그 따님이 절에 가는 거는 안 좋아하나요? 예, 절이 아니고 예, 한국 SJ라고 법학이요. 예, 남명 호랭계 교를 믿죠. 아, 남녀 호랭교 개교. 네네네. 그게 뭐라 하더라? 한국 한국 SJI. SGI. 아, SJI. SGI 그 사는 동네 그 SGI 그 모임이 그 아, 건물이 어디 근처에 있어요? 예, 근처에 있어요. 가깝게 해서 버스 타면 네,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 타면 10분 거리. 네. SGI에도 열심히 나가면 좋은데 SGI는 제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갈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딱 정해진 날만 가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잘 가고 싶을 때 가도 됩니다. 모르겠어요. 가고 가고 싶을 싶을 때때 가도 되고. 갑니다. 그래요? 그 동생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동생분은 그 SGI 모임에 가는 거 좋아하나요? 좋아하네요. 해가는 세간에 가는 걸 좋아하기. 저는 정예비 엄마가 내 집에 있어요. 아, 내 집에 있어요. 어디 가는 걸 좋아한다고요? 어디 가는 거 좋아해? 불교 해가인데 불교 세간에. 아, 불교 세간에 가고 싶답니다. 아, 그래요? 아, 아니야. 그냥 몇 시고. 방문했다, 요즘은 방문해서 불교 보는 놈이 있어요. 방문해서. 회관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지금 SGI 이야기하고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딴 데를 이야기하는 네네네. 건가요? 맹 네네네. SGI 그 본부를 본인은 불교 회관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그 동생분은 그 불교 회관에 가면은 좋아요? 어때요? 아, 불교회관에 김치니까 가면 좋은데, 그 사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 오늘은 쉬고 싶네요. 아, 오늘은 쉬고 싶고요. 예. 불교회관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셔요? 아까 때그 장관이 엄마, 그 커피가 없어. 그래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제 찾으니 아버지도 나 옷에는 잘안 비고, 그래.
그러네요. 양말도 가위가 그건 내 방학에 이렇게 해라. 응? 방학이에요.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그 작은 따님이 이래 얘기 나누는 것 자체는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어머님하고도 그렇고 누구하고든 간에 자기한테 뭐 질문을 해주거나 이렇게 말을 붙이면 말은 뭐안 피하고 자기 대화는 잘할 것 같으네요. 어떤가요? 우리 왜? 작은 따님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셔요? 예,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더 컸어요. 병원에 다닌 걸 어땠다고요? 병원에 그 사람들 있으면요, 좀 제가 다가 총을 들고 갈게요. 선생님, 병원에 가면 병이 나아지나요? 병원에만 병이 간다고 병이 나아집니다. 나아지는 건 아니죠.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 하루하루 생활을, 운동도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병이 낫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 있기만 한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질문을 저한테 했는 건 병원에 가면 병이 낫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는 건 병이 낫고 싶으신 거네요. 그런가요? 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본인이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를 좋아하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 얘기 나누는 거 좋아하셔요? 대화라는 걸 봤으니까 병원에 나가고 쓸맛이 사람들과 병원에 아, 가면 저희 어떻게 애들요. 한다고요? 병원에 엄마가 찾아갈게요. 그럼 16일쯤에 이제 센터 간다 카네요. 아, 16일쯤에 센터에 간다고요? 네. 그럼 그게 제가 이를 볼때 약간 좀 아쉽다 하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거기 지금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이 그 중소도시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관련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만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 갔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 사람들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별 재미가 없다. 이럴 때 대안이 없다는 게참좀 안타깝다 해야 되나요? 대도시 같으면은 그런 네. 경우에도 이쪽 한 군데 센터에 나가보고 거기가 마음에 안 들면 또딴 데도 가보고 가보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거기는 네. 선택권이 없네요. 그렇죠. 엄마, 이 양말이 막. 네. 그게 그렇네요. 조금 선택권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 네. 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은 그 취미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르쳐 주는 거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있게 하는 거 없나요? 어떤가요? 알아보고 본인의 어떤 느낌도 한번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했네. 주민자치센터에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에어로빅도 있고 요가도 있고 또뭐 무슨 뭐 목공 같은 거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수 놓는 것도 있고 뭐그 주민자치센터마다 좀 다른데 거기도 알아보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본인한테 조금 본인이 재미있어 할 만한 프로그램 관심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그런 거 등록시켜서 다니게 하면 좋거든요. 제가 볼때 지금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미용실에 가는 거 좋아하고 한다는 거 보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 본인이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거죠.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 우리가 좀 사람들이 자기하고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고 자기가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본인이 눈 뜨면 놀러 갈수 있는 곳, 눈 뜨면 뭐 배우러 갈수 있는 곳, 이런 데를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머님하고 같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텐데요. 어머님하고 내 집안에만 같이 있기보다는 사실은 어머님께서 좀 몸이 좀 걷는 거라든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날씨 선선하고 할 때는 저녁 시간 같은 때라든지 날씨 선선할 때 이런 때는 같이 산책 다니면 좋거든요. 집안에서만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어머니 지금 올해 연세가 얼마셔요? 79세입니다. 79세. 네. 네, 어머님 거동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걷기 불편하나요? 어머님. 걷는데, 예, 걷기가 좋아하는데요. 네. 허리가 안 좋으니까, 그 뭐고, 일자 그거를 끄집고 다니면 편안해요.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애기들 그 뭐죠? 유모차 예. 같은 거 그런 거 예. 끌고 다니시는 모양이네요. 어떤 걸 끌고 다니셔요? 애기 키우다가 네. 그걸 주식인데 그걸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유모차. 우리 보면 예. 노인분들 보면은 허리가 이래 아프고 하니까 그냥 걸으시면 힘드시니까 유모차 시골에 가면 유모차들 많이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께서도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따님하고 같이 산책 같은 거좀 같이 다니시고 하시나요? 운동하러 가죠? 같이 아, 하는 거. 같이 가면은 저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약을 안 먹고 할 때는 또 제가 안 따라와요. 안 따로 내가 먼저 이제 가가, 뭐, 쉼터에라도 가서 운동하고 있으면 지가 오고 해요. 그러네요. 그것도 약을 안 먹으니까 문제네요. 약을 먹을 때는 어머님하고 엄마하고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약을 안 먹으면 같이 안 다닐라 하고 운동도 안 할라 하고 그러네요. 속을 많이 썩이요. 많이 자꾸 화를 내고 그러네요. 그래요. 무조건하고 약을 잘 먹도록 하셔야 되네요. 예, 전에는 제가 신경을 안 써도 자기 본인이 그 알아서 먹고 잘 챙겨 먹고 했어요. 했는데 뭐 어느 날뭐 센터에 또뭐어다잘 가다가 사람도 바뀌고 하니까 그런지 막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따님한테는 뭐죠? 약잘 먹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해야 되시는 일이 첫 번째가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약을 주사제로 바꾸는 걸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그 프로그램 그거 되게 저렴하거든요. 한 달에 뭐한 2만 원, 3만 원 정도면 등록할 수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좀 등록시켜 줄 만한 게 있으면 본인이 재밌어 할 만한 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혹시 사회복지관 같은 게 있으면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뭐 운동이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뜨개질이든 자수든 또는 뭐 뭐든지 간에 프로그램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 같은 데 가보시고 본인이 좀 관심 있게 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개나 두개 정도 선택해서 등록을 시켜 주셔요. 네. 그래야 본인이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나가는 게 좋거든요. 전혀 안 나가는 것보다. 네. 요거는 당사자 본인이 지금 듣고 있나요? 작은 따님, 듣고 있나요? 제 이야기. 센터에 한 번, 두번 가실 수 있나요? 갈수 있죠. 오늘은 못 갑니다. 오늘은 못 가고, 그럼 아, 언제, 며칠 날 방학이라. 간다고요? 방학이. 아, 센터 방학이구나, 지금. 아, 지금 예. 방학이에요. 맞아요. 지금 센터 방학 기간이고, 아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니까 16일쯤에 센터에 가겠다고 본인이 했다니까, 그때쯤 센터에 가서 그 이후로, 아무튼 센터에는 일주일에 하루든 일주일에 이틀이든 센터를 매주 적어도 하루나 이틀은 나가야 돼요. 예. 예,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잘 가고 있어요. 아, 잘 가고 있어요. 예, 방학만 끝나면 센터에 가려고 그래요. 지금. 어머님 소리가 잘안 들렸거든요. 언니 분께서 조금 전달해 주실래요? 예, 방학 마치면은 센터에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예. 소식이네요. 그래서 예. 센터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SGI, 그 불교회관. 네. 불교회관에 본인이 그 다니는 거를 좋아하나요? 어떤가요? 열심히 하고, 본인이 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가서 뭐 라면도 먹고, 다들 관심을 주니까 좋아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가기를 좋아하는 곳, 본인이 가면 사람들이 막 반대해 주고 하는 곳, 그런 데는 꾸준히 다니면 좋아요. 네. 꾸준히 그 열심히 다니면 좋고, 혹시 그 불교회관 같은 데에서는 가면은 그 뭐죠? 그쪽에선 매일 집에서 하는 수행 같은 거뭐 제가 SGI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네. SGI에서는 집에서 남묘호랭계교 계속 그 주문을 외우는 건가요? 수행이? 그렇죠. 기도를 그런 말을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본인이 뭘 하겠다는 용기도 되고, 예, 그래서 저희도 그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죠. 제목을 부른다고 합니다. 남묘호랭계교라는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부처. 그게, 그래서, 어머님하고, 네. 아님하고, 시간 정해놓고, 매일 하루에 짧게라도 같이 꾸준히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시에 하나요, 그거는? 그자리에 저녁에 이제 전화로 이 남묘호랭계 제목을 동생하고 같이 부르고, 예, 책도 한 구절 읽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 또 갖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각자 어머니랑 동생은 집에서 수행을 틈틈이 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이고, 그건 좋은 거네요. 그거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집에서 따님하고 같이 그 수행, 같이 기도 열심히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언니 분께서도 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든 종종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한 지는 얼마 안 됐어. 네. 그것도 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그것도 네. 매우 좋은 일이에요. 예, 자주 할 겁니다. 아,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종교활동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동생분이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나요? 아마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가는 게 아마 규칙지. 매일 가시니까 어머니께서 운동을 요 동네에, 아, 마을 동네 동네에, 예, 그, 예, 운동, 그, 산책로에 기구 있으니까요. 운동 기구가 있으니까. 예, 그거를 동생하고 같이 매일 하는 편이죠. 기분 좋으면. 그거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센터에 그 전에 갔을 때는 걸어서 회관까지 온다든가 동생이 걸어서 걷는 거를 많이 걸었습니다. 아, 걷는 거 많이 걷고. 예. 그거 좋은 매우 운동, 그러니까 걷기 많이 하는 거 매우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산책로에 있는 그 운동 기구 이용해서 운동하는 거, 그거 매우 좋은 거거든요. 네. 동생분 듣고 계신가요? 듣고 그거 계신가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는 거병 났는데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네.
약 먹는 것만큼이나 운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약잘 챙겨 드시고, 그게 잘안 되면 주사제로 맞아서라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종교 활동도 이거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잘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보면은 약 말고, 약은 당연히 도움되는 거고, 약 말고 정말 도움이 된 걸로 꼽는 게 운동하고 종교 활동하고, 이거 도움이 된다고 꼽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종교 활동, 집에서 매일 기도하고 하시는 거,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회관에 열심히 잘 다니셔야 되고, 그렇거든요. 불교 회관에 열심히 잘 다니셔야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늘 요 정도면 중요한 점들은 짚은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어떠신가요? 어머님께서 아까 처음에 저한테 물어봤던 게, 우리 따님을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지를 어머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 약을 주사제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해 보세요. 이야기했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에 알아보시고, 그쪽에 혹시 따님이 다닐 만한 관심을 보이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 등록시켜 주십시오. 말씀드렸고, 그다음 세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꾸준히 다니시게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고, 네 번째, 지금 하고 계시는 종교활동, SGI하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도움됩니다. 집에서도 같이 기도도 하시고, 회관에 꼬박꼬박 같이 다니시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드렸고, 그다음 다섯 번째로,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계속 많이 데리고 많이 걸으시고, 그다음에 산책로에 가서 같이 그 운동기구 이용해서 운동하시고, 고래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어머님 어떠신가요? 지금 요 정도 이야기로 됐나요? 아니면 뭔가 아직 조금 덜 풀렸다, 뭐좀 궁금한 게 있다 싶으신가요? 궁금한 거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때 따님은 지금 이제 나이가 53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겠다.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작은 딸하고 큰 따님하고 하여튼 우리 가족들끼리, 식구들끼리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자.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겠다. 요거를 하나의 목표로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목표로 하셔야 되는 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니도 매일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나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자. 요런 데 목표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항상 지가 좀 골이 나서 심통을 부리면 어머니께서 잘 달래주시고, 나무라지 마시고, 잘 지를 도닥거려주고, 요렇게 해서 우리 매일매일 재밌게, 즐겁게 살자. 그거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초창기에는 정말 이게 다 모르고 지 예. 때리고 나도 좀 딸이 때려 같이 싸우고 했는데 예. 지금 와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자식인데 내가 그렇죠. 좀 참아가면서 이 딸을 내 몸을 희생해가지고 해야 나서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으로 예. 그래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시네요.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병이, 어떤 면에서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병 낫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자꾸 잔소리 하게 되고, 지를 나무라하게 되고, 잘못하면 이래 되거든요. 병을 낫게 해주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병이 나아도 그만이고 안 나아도 그만이다. 지약 꾸준히 먹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 꾸준히 먹고, 지 운동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이래 하다 보면 병은 저절로 저절로 나을 거다. 요렇게 믿으셔가지고, 병 낫는데 너무 초점 두지 마시고,
방금 이야기한 요런 점들, 그러니까 그약잘 먹이고, 그 다음에 운동 꾸준히 하게 하고, 기도 열심히 같이 하고, 자기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 등록해서 자기 취미생활 하게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미용실에 그런 데 열심히 놀러 다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데 놀러 다니게 해주고 하려면 지도 용돈이라든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용돈 같은 거 안 주시고, 그래 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우리 싸우지 말고 즐겁게 살자. 요런 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 보면 병은 저절로 저절로 나아가는데,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자꾸 싸우게 되고 나무라게 되고 해서 병을 고치려 하는 게 오히려 자꾸 탈이 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병 고치려 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데 초점을 두셔요. 예, 컬대는 참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처음에는 학교 나와서 뭐 세무서 그거 다 이러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뭐 어떤 날 얘기 들었지만 서울 가서 주택은행에 시험 1차에는 붙었는데 2차에 면접시험에 자기가 말을 못했답니다. 소개를 못했답니다. 그게로 마음이 애가 그래가지고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네요. 그래, 하여튼 예. 어머님께서는 그게 늘 평생에 마음에 좀 한이 되셨네요. 그때 자기가 취직하러 서울 올라갈 때 어머님께서 좀 같이 따라가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같이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길을 혼자 보냈더니 이거 서울에 가서 긴장을 해가지고 면접을 잘못 봐서, 면접에서 그 큰따님한테 들었더니 그 면접할 때 아빠 이름 묻는 그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못 해가지고 면접을 떨어졌다고. 그래, 어머님께서는 지가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그걸 했겠노. 내가 그때 갔으면 그 시험에 붙었을 거고, 그 시험에 붙어서 직장 잘 다니고 있으면 이 병이 안 왔을 텐데. 어머님 그런 마음이 드셔가지고 늘 평생에 그게 한이 되셨겠네요. 그래, 이제 지금은 그것도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잊어버리셔야 되고, 이 병이 이제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병이 보면 원래 어려서 착한 애들한테 이 병이 와요. 그리고 흔히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말잘 듣고 예의도 바르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고 애들이 이런 품성이 좋은 애들이 이 병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이제 이병 때문에 젊은 시절이 다 그래 이제 떠내려가 버렸는데, 잠시도 뭐 직장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 잘 살고 싶었겠지만 뭐 이래저래 그냥 취직도 못 하고 또 결혼도 못 하고 그래 해서 젊은 시절, 좋은 시절이 다 가버렸잖아요. 20대, 30대, 40대가 다 가버렸고, 어느덧 이제 50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부터 우리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재미나게 살자. 목표를 그렇게 두셔요. 지금 와서 취직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취직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지금 따님 적어는 돼 있죠. 기초생활 수급은 되어 있죠. 예. 기초생활 수급.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생활비하고 용돈하고 해서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초점을 병 낫게 하겠다 이 생각 잊어버리셔야 돼요, 어머님. 병이 낫는다는 게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그게 병이 낫는 거예요. 오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제 큰 걱정이 남았는 거는, 예. 자기가
아플 때이 가를 이를 이빨을 관리를 못해서 네. 이를 전부 다 뽑아서 그래 있는데 병원 가는 치과 가는 게 두려워서 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를 다 뽑았네요. 예. 그럼 음식 먹을 때꽤 불편하겠네요, 본인은. 근데 그렇죠. 치과 가는 거를 겁을 내 가지고 치과를 못 가고 있네요. 예, 마음이 그 치과에서도 원장이 마음이 본인이 마음이 열릴 때 언제든지 오라 이랍니다. 그러네요. 그래 저는 이제 그뭐 치과 가도록 해 기원을 하고 이제 언제 가겠다고 이렇게 기원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도 어떤 때는 마음이 그할 때는 엄마 치과 가자 그러고 있어요. 엄마 치과 간대 가자 이러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것도 재촉하지 말고, 예. 얘한테 잘해주다가 보면은,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어머니께 따님을 대할 때, 우째됐거나 간에 나무라 하시면 안 되고, 예. 나무라 하거나 지적하거나 혼내거나 이거는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어째됐거나 나무라 하시지 마시고, 항상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고, 올해 좋게 대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괜찮아, 잘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따님을 그렇게 편안하게 대해준다면은 지도 이제 이런 마음이, 지 마음이 편안해지면 결국 언젠가는 치과에 가겠다, 치과에 가자, 지 입으로 그럴 날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님을 재촉하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우째되거나 칭찬해주고 잘 대해주셔야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설거지를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했다 갖고, 칭찬해주고, 내가 사랑한다 갖고, 이렇게 좋게 좋게 갈지도 좋아해요. 예, 잘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 하시면 돼요. 설거지가 그래, 설거지 놓고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 하시면 돼요. 설거지는 막, 밀어놓으면 지금 빨리 해버려요. 설거지 안 하면 또 얼마나 빨리 해버려요. 아이고, 그건 좋은 거네요. 그리고 불경회관에 가는 것도 방학이라서 그렇지, 지원자도 잘 가요. 잘 아이고, 가고, 그러네요. 열심히 가요. 성격도 꽤 그래도 부지런한 성격이네요. 이제는 부지런한 전에 아이고. 착했던 그게 지금 나오는 건지 감도 지내고 전에 감도 안 지내고 했는데 이제 감도 지내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말 이제 터진 것 같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셔요. 제가 뭐 평생 갔다가 소리도 못 질러보고 살았는데, 이제 소리 지르고 하면은, 아이고, 그래, 안에 있던 거, 쌓였던 거, 이런 나오는 모양이다 하고 잘 들어주시면 돼요, 어머님께서. 들어주시면 돼요. 그랬죠. 예, 그래, 자꾸 품어주셔야지 돼요. 미소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여튼, 어찌됐거나 지가 과음을 질러도, 그렇게 갔다가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해봐라 하고 잘 들어주시고, 그래 하시면 돼요. 교수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니, 제가 아직 포기는 안 하는데,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한가요? 지가 결혼하고 싶어 하면 지금이라도 결혼하면 좋죠. 재산자는 없지만, 그래도 결혼식이 안 되나. 또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결혼하면 결혼병이 낫다고 이래 이야기도 합니다. 뭐, 결혼하면 낫는다기보다 자기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딴 사람이 자기를 많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은 한결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으니까, 병이 훨씬 덜해지죠. 사는 것도 즐겁게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결혼하면은 병이 낫는다기보다 자기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병이 낫는 거죠. 네. 그런 것이고, 그래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남자 사귀고 싶으면 남자 사귀라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연애하고 싶다면 연애하라 하시면 되고, 결혼하고 싶다 하면은 또 결혼할 방법도 알아봐서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도 시켜주면 좋고,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아직까지 표현이 없으니까, 결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게 표현이었고, 내가 연애요. 물을 때도 있거든요. 결혼하고 싶구나, 이제 묻고 하면은, 그냥 고개가 이제 흔들고, 표현이 없어요. 고개 흔든다는 거는 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뭐든지 지 하고 싶다는 거는 하라 하셔야 되고, 지 예. 하기 싫다는 거는 안 해도 된다 하셔야 되고, 예. 그래 하시면 예. 되죠. 예. 그래,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우리 그 본인, 우리 작은 따님,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야기 듣고 소감이 어떤가요? 소감이에요. 제 이름이 잘 몰라요. 뭐라고요? 제 이름이요. 이름? 예. 그래서 언니가 집에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언니가 좀 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방금 어떤 이야기를 한 건가요? 제가 약간 설거지 했어요. 못 언니랑, 알아들었어요. 네, 설거지도 했다는 말도 하고, 언니랑 같이 있었다는 말도 하고, 이게 이제 단어가 끊어지는 거죠.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네요. 네, 내 이름은 누구누구다. 그러네요. 이름도 얘기하고, 네, 요런 게 이제 그러네요. 소통이 되는 자기 방향이었어요. 설거지 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이야기 이제 쭉 우리가 저하고 쭉 나누는 이야기를 그래도 네. 본인이 쭉잘 듣고는 있었네요. 그러다가 자기 귀에 들어오는 그 단어들, 귀에 네. 들어오는 자기한테 딱 들어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설거지 이야기 나오니까 설거지 이야기는 자기가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래, 자기 설거지 했다,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이야기 해주는 것도 제가 볼때 좋은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면 마음이 지금 처음에 이 네. 전화 상담 시작할 때 비해서 지금 본인 마음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저한테 네네. 본인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나 네, 누구다. 맞아요. 라고. 이제 조금 마음이 풀려서 조금 이제 이 대화가 자기한테 처음보다는 이 대화가 좀 좋은 거죠. 지금 이야기 듣고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맞나요, 본인? 제가 볼때 처음보다는 지금이 마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마음씨가 고와요. 아, 마음씨가 고와요. 예, 마음씨 곱죠. 그래, 언니분께서 왜? 저한테. 예. 대답을 해라요. 하는데, 저는요. 여기에, 이가 아파요. 이가 아파요. 그래. 이거 참았거든요. 아파요. 참았어요. 이제는 좀 괜찮아요. 아, 이제는 좀 괜찮아요. 그래, 이가 많이 아프셨네. 그러셨네요. 예, 그래, 저하고 이래 이야기하면 혹시 저한테 궁금해서 뭐 물어보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예? 해주고 싶은 이야기. 원장 선생님이거나 엄마는 자기애심이 있고요, 자기애심이다. 그러고 그래서 그 동생도 집에 설거지를 놓고 했고요, 그랬네요. 있었어요. 이래. 동생도 설거지를 돕고 했고, 방금 이야기가 동생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어머니께서 하신 뭐, 이야기예요? 사람, 뭐, 같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같이 가. 있다고요? 뭐, 언니처럼 그러지 말고. 언니분께서 좀 전달 좀 해주실래요? 방금 동생분이 어떤 이야기 하셨나요? 언니요?
가수도 있었다. 언니처럼요. 가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두들겨 패고 이래 하면 그건 몸에 좋아요. 텔레비전을 두들겨 패고 하면 몸에 건강에 좋아요. 그러네요. 그래, 이제 지금 동생분 이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난번에 언니분께서 저하고 상담하실 때 동생하고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좀잘 나눌 수 있을까? 대화를 잘 나누고 소통을 잘할수 있을까? 그런 말씀도 네. 하셨고, 그러면서 얼핏 동생 와해 증상이라는 글을 그쵸. 쓰셨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와해 증상이 조금 있긴 하죠. 이제 언어가, 와해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의 원활히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고 본인이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주제라든지 본인이 딱 꽂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화제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안 따라오고 자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관심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 원활한 대화에 언니분께서 어려움을 좀 겪으시겠다. 그 생각은 좀 들고요. 그 생각은 드는데, 이럴 때 좋은 거는 억지로 내 대화로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자꾸 잘 따라가 주셔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자기 설거지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이가 많이 아팠는데, 뭐 요새는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봐라. 요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꼭내 쪽으로 땡길라 하지 말고, 그거는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어떤 뭐지 의사를 물어봐야 될 때라든지 할 때, 그렇게 하지만 평소에 그냥 대화할 때는 뭐 우리가 이말 했다가 저말 했다가 해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동생분의 대화에 따라가 주다가 보면은 지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겠죠. 오래 하면 될것 같아요. 제볼 때. 그래요. 그리고 동생분이, 어찌됐건 동생분이 이 대화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속 집단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취미 모임이든, 놀러 갈수 있는 곳,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아까 그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에 알아보시고 뭘 등록을 시켜줘라 했잖아요. 가면은 지가 뭐 사람들이 듣고 자기하고 이야기를 나누건 안 나누건 간에 관계없이 자기 말하고 싶으면 불쑥불쑥 말하고 해서 또 그러다 보면 또그 대꾸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또 대화가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미 모임이든 아무튼 눈 뜨면 갈수 있는 곳. 이런 걸갈수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사람만 이게 1대1로는 어려워요. 이게 소속 집단을 만들어줘야 돼요. 소속 집단. 그래서 눈 뜨면 갈수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를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방향은 그렇고 우선 지금 해야 되는 건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첫 번째 주사제로 바꿔주십시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에 알아보시고 그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꼭 다니게 해주 그렇게 설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SGI 불교회관에 열심히 다니게 하고 매일매일 집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거 어머님하고 같이 뭐래 하면 좋고 또 언니분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 되니까 전화로라도 같이 해서 기도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산책 걷는 거 걷기 많이 하고 걷기든 산책이든 그 많이 하고 그리고 어머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운동 기구 그런 거 활용해서 운동하는 거 이거 하면 좋습니다. 그 이야기. 하여튼 우선은 요렇게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를 자꾸 정상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아. 그래서 이게 그 자체를 동생분의 대화 방식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불쑥불쑥 꺼내고 이렇게 하는 대화 방식이라는 걸 그냥 인정해 주고 네.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걸로 내가 따라가 주면서 대화를 하면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가의 관심사로 따라와 주는 사람은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대화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네. 자, 그래, 이제 오늘 상담을 제 생각에는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네. 그래, 그, 언니분의 소감은 어떤가요? 오늘. 아, 매우, 뭐, 직접 교수님께서 대화하는 방식을, 그 동생과 하는 방식을 보여주셔서, 예, 그냥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아, 바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좀 감이 오고요. 예, 이론과 또 이제 실제적으로 할수 있겠다. 예,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용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동생이, 되든 안 되든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누군가 잘 들어주지 못해서, 좀 자기 마음을 많이 못 내렸겠구나, 이래서 또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어머니를, 같이 옆에 있는 분이 어머니신데요. 이렇게 교수님처럼 어머니 상담해주던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예, 격려를 또 해드려. 이게 1회 또 제가 또 고민이 생기네요. 네. 그거 궁금하시면 제 생각에 네.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서 그 네. 주제로 또 상담 신청을 해 주셔요. 아, 그래요? 우선은 제가 지금 당부 드린 거, 네. 그거부터 우선 적용을 한번 해 보시고, 네. 삶에 적용을 한번 해 네. 보시고, 또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서 네. 궁금하신 거안 풀리는 거 네. 있으면은 그때 또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돼요. 네. 하여튼 어머님을 내가 딸로서 내가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님이 저 동생하고 편안하게 잘 살게끔 내가 그렇죠.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네. 그거 한 달이나 두달 지나서 저하고 또 의논하시죠. 네네. 합시다. 그래, 지금 그 이야기,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 의논하고 싶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네. 한두 달쯤 지나서 저하고 또 상담을 하게 된다면, 요 주제 말고 또 의논하고 싶은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따라가면서 이거 뭐 동생뿐만 아니라 따라가면서 상대의 속도 맞춰서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수님. 네, 이게 한 번만에 되지는 않는데 제가 저에 또 듣는 습관이다 보니까 또 이게 따라가면서 뭔가 한다는 거는 엄청 예,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도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잘안될때한번더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것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에 상담할 때 되면은 그 이야기를 꺼내 주셔요. 따라가면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야기를 꺼내 주셔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머님 소감은 어떠신지, 동생 소감은 어떤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마디씩 좀 소감 이야기를 해 주시죠. 어머님, 오늘 상담 소감이 어떠셔요? 아이고, 교수님 일을 뵙는 것도 우리 큰딸 덕분인가 싶은 거요. 교수님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 이렇게 만나서 또 대화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네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 또 앞으로 더또 열심히 또 이래 생각 교수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딸인데 이렇게 잘 하고 싶고요. 우리 큰따님이 정말 옆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우리 둘째 딸 아프지만 참 행복합니다. 그러시군요. 행복해요.
그래, 네, 말씀해 주신 거 앞으로. 좋으네요. 예, 건강하시고요. 좋은 지도 많이 해주세요. 예, 어머님께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생분, 우리 따님, 작은 따님, 소감 좀 그럼, 이야기해 주셔요. 오늘 저하고 이야기 나눈 예, 소감 이야기해 주세요. 소감이, 엄마 가 이래 지내니,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 지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건강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엄마하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냈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 하여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이제 즐겁게, 어머님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재미나게 그렇게 사세요. 예,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